안녕하세요. 7월 7일입니다. 새로운 날입니다. 새로운 날, 새로운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하루,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면 이 꽃처럼 아름답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 우선은 우리들의 입에서 나오는, 이 언어, 말들, 단어들, 이러한 것들이 모두가 다 이렇게 아름답고 향기로운 좋은 말들이 나와야 될줄 믿습니다. 쌍스러운 말, 욕, 불평, 불만 나오면은 그 삶은 아름답지 못한 것이죠. 내 입에서 더럽지 않은 깨끗한 거룩한 좋은 말들이 나올 때, 찬양과 감사의 말들이 나오게 되어질 때, 그 말로 인하여서 내 삶의 아름다움을 좋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시편 기자가 141편에 3절 4절에 여호와여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러한 기도를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간구입니다. 악의 시작은 또 더러움의 시작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내 입술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죠. 내 입술에서 하나님의 것, 감사, 찬양이 나온다라면 그 삶은 아름답습니다. 축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내 입술에서 더러운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지면 그 삶은 악 속에서, 재앙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 앞에 파수꾼을 하나님 내 입술에 내입 앞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조금이라도 더러운 것이 나오려고 하면 즉시로 그것을 인지하여서 스탑하게끔 입을 다물게끔 정말 우리들 입술에서는 우리들의 마음에서는 이 더러운 것이 불평 불만이 막 정말 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본능이죠. 그런데 그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닫을 수 있는, 멈출 수 있는. 그래서 내게 악이 나오지 않고 악이 거하지 않게 되어지는 삶이 되어집니다. 저는 이것을 제 자신뿐만이 아니고 제 자신의 삶뿐만이 아니고 제 주위의 사람들 또 우리 아이들의 삶에서 그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이들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가만히 듣습니다. 그러다 조금만이라도 더러운, 잘못된 옳지 않은 그런 말들이 나오면 즉시로 제재를 합니다. 물론 그 아이들이 아직 그것을 모르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를. 그래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나쁜 말들이라고, bad word라고 말하지 말라고. 그것을 말하게 되므로 너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가르칩니다. 아이들이 차를 타고 가다 보면 또 어떠냐? I'm boring. Is it boring? 이렇게 말을, 그런 보링이라는 지루하다는 그런 말들 합니다. 그건 분명히 얘기합니다. That's a bad one. 그런 말들 하면 너네 삶이 보링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또 욕하는 것들, 또 어디서 그런 욕하는 것을 들었는지 그런 단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즉시로 저는 민감하게 아이들에게 반응해서 분명하게 제재를 합니다. 말하지 말라고. 그것처럼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파수꾼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서 그 파수꾼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악한 것을 말하지 않도록 악한 것을 말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그 악이 당연해지고 그 악과 함께 거하는 삶이 되어질 것입니다. 너무나 아주 간단한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그 파수꾼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말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진수죠. 악을 행하는 자, 악이 거하는 악으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은 정말 보기 좋고 먹기 좋은 아담이 그 열매를 봤을 때,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봤을 때, 그 여기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했다 그랬죠.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내가 내 마음이 유혹되어진다면은 모든 것, 세상적인 것들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하시며 저희 진술을 먹지 말게 해달라고. 이 진술, 악을 행하지 않는 삶,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하지 않는 이러한 삶, 반대되는 이 삶은 무엇입니까? 선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죠.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는 그 삶은 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통스러운 삶이 되어집니다. 진수가 아닌 눈에 보여지는 그 좋은 것들, 그것들을 버리고 믿음의 길에서 선을 추구하며 의를 이루어가는, 선택하는 이러한 삶.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 삶은 분명하게 가치 있고 또 보람된 일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어떠한 사람들과 함께합니까?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 악을 행치 말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그 죄가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 선을 말하고 그 입술에서 정말로 하나님과 감사와 찬양을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진수가 아닌 정말 부족하고 또 먹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선을 행할 수 있기에 선을 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에 행복한 축복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 간구처럼 우리들 삶에서 내 입술에서 선한 것, 좋은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선하고 좋은 것을 말할 수 있는 삶이, 그리고 죄악을 행하는 자와 함께하지 않는 삶이, 악을 행하지 않는 삶이, 진술을 먹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비록 고통이고 어려움이고 외로운 삶이지만은 그 삶이 진정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이라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되어지지 않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 축복을 받은 사람만이 행할 수 있고 또 행하고자 하는 욕구를, 그 욕구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삶이라고 믿습니다. 악이 무엇인지 구별할 수 없고 또 입에서 나오는 대로 그냥 절제함이나 구별함 없이 그렇게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과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와 같은 그들과 같처럼 악 속에 재앙 속에서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어서 그 축복의 근원이신, 선의 근원이신, 의의 근원이신, 아름다움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그 삶에 악과 선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또 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처럼 아름답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름다움의 근원, 축복의 근원, 선함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이 세상에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고 아름답고 거룩하신 존재이십니다.
그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만일 여러분들이 사모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는 삶에서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비록 눈에 보여진 좋은 것들일지라 하더라도 그것이 더럽고 그것이 온전하지 못함을 깨닫는 삶이라면,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삶입니다. 그 더러운 것을 보게 하여 주셨죠. 그렇습니다. 어제 한국에서는 아주 기쁜 그러한 모든 국민들이 열망하는 또 좋아하는 소식이 전해졌죠. 무엇입니까? 동계올림픽 게임 주최하게 되어졌다고 합니다. 왜 좋아합니까? 가장 큰 이유는 돈입니다. 잘살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저는 한편으로 정말 그것이 좋은 소식입니까? 돈이 그 삶을, 그 강원도민을, 또 전체 한국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아닙니다. 절대로 불가능해집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그 삶을 의롭게, 선하게 만들어 주실 수 있는 힘과 능력과 근원이 되어지죠.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은 내 입술에서 선이 나올 수 있게끔, 내 입술에, 내입 앞에 파수꾼이 세워졌다라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셨다라는, 내가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어져서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선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것이 진정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러한 축복이, 이러한 선을 이루어가는 삶의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